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끼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토끼띠는 24살, 36살, 48살, 50, 아, 60, 72살, 요렇게 조금 있는데, 이분들은 마음이 좀 유순해요. 유순하고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많이 바빠질 수밖에 없고, 생각들이 많겠죠. 무슨 일이든 벌려놓고 끝까지 밀고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인내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권태기를 조금 빨리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이민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볼수 있는데 큰 손해를 조금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있어도 꼬리는 없다. 그런 말들이 있거든. 마음을 한 곳에 둘 수가 없고, 물려받은 재산들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야.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 조금 힘들고,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물려받은 재산들이 없으니까 힘들 수 있으니, 이분들은, 이번 일에, 힘들고 좀, 그렇게 하더라도 나름대로 나한테 조금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한 때때로 이렇게 내 기회를 보고 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하셔라. 이번 연도 하반기 조금 투자를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부부궁에 액살이 조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별과 공방살,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술, 노름, 도박, 그런 거 남자들은 조금 조심하세요. 좀 밑으로 조금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 내년 1월 달까지는 망신살이 조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라라는 거. 그리고 공부하는 24살 애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는 공부하는 방향이 조금 제가 팁을 드리자면 서북 쪽으로 앉아서 조금 길할 수 있으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쪽은 동쪽, 그런 쪽으로 조금 길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